아까 했던 얘기를 잠시 우리가 반복을 하면은 U를 P.E로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토크를 갖다가 마이너스 DD시타로 U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토크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마이너스 사인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거의 뜻은 뭐냐면은 이 시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이런 벡터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한 평면에 수직한 방향을 정의하는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로 돌렸을 때에 오른손 나사의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해놓고 해도 같은 방향이 선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수학적인 얘기니까 내가 다시 리피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할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시간이 지금 뭐 수업에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갔는데 최소한만 하죠. 여기까지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네. 요거 하나를 아껴서 씁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반을 나눠가지고, 여기서 쓰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한 개의 폴라라이제이션이 만드는 벡터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걸 사실 이야기를 했죠. 그게 얼마였느냐 하면은, 한 개의 폴라라이제이션 P가 원점에 있을 때에, 얘가 이머지점에 만드는, 얘가 원점에 있을 때 이머지점에 만드는 엘렉트릭 필드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E가 이게 R 뭐지? 삼성 이상 삼성 그지? 왜냐하면 차지는 R 제곱 폴라라이제이션은 삼성 그다음에 쿼드러플 모멘트 같은 것은 사성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P dot R햇에 R햇 빼기 P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이제 쓰여지는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phi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phi는 예? 뭐라고? 뭐 이거? 뭐 그리고 sorry I'm sorry 전위는 뭐냐면 I'm sorry 맞아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3이 있어 그래 thank you 그래 요거는 뭐냐면 p dot r hat 이렇게 됐었지, 그지? 그래서 오늘은 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아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유전체가 있으면 유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은 엘렉트릭 필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서 중성의 원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해 있던 것을 갖다가 전장을 걸면 이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것이 분극이에요, 그렇죠? 극이 분화가 됐다. 그래서 분극이야. 오케이. 그 결과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캔슬이 되겠지만 물론 이게 유니폼하지 않으면은 분자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니폼하지를 않으면은 약간 남아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차이가 여기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차이가 남겠지. Right? 그리고 맨 밖에는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온전히 살아남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가 그런 거예요. 이 내부에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차이가 살아남고 이 밖에는 이 서피스에는 뭐예요? 어떤 서피스 차지는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을 만약에 유니폼하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차지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차지. 전장은 원래 이쪽으로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분극의 P도 뭐냐면 E하고 비례하는 방향으로 E의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 그 효과가 뭐냐면 여기 있는 플러스 여기 있는 마이너스 해서 전장의 방향이 P가 이렇게 있으면 이 P가 만드는 전장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야. 반대 방향. 원래 그려준 전장하고는 반대 방향이라고. 만약에 이것이 P가 전장이 걸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폴라라이제이션이라면 되게는 그런데 그러면 이 P는 이 원래의 전장을 뭐예요?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전장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스크린이냐. 전장을 갖다가 조금 지우는 거야. 장막 속으로 지우는 거다. 그래서 스크린이라고 그래. 이것이 이제 도체에서는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고 부도체에서는 불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내 말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요거는 뭐냐면 한 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러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Right?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개에 의해서 하는 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 다 넣으면 되는 거지. 여러 개 해놓고 이놈에 의한 거, 이놈에 의한 거, 이놈에 의한 거를 다 더하면 이 전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뭐예요? 전장이나 혹은 전위가 구해질 거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이 물질에 의한 전위라고 하는 것은 바이라고 하는 것은 K 곱하기 적분을 하면 된다. R제곱에 P 대신에 뭐 하면 되겠어요? P 곱하기 D3성 R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R 대신에 R-R 프라임 하면 되고 여기는 뭐예요? R 헷 대신에 클리 R 헷 하면 되겠네요. 클리 R 헷 클리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R 빼기 R 프라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제곱이 있어야죠. 온라인.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R 프라임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됐죠. P는 뭐냐면 이게 P가 뭐예요? P는 뭐냐면은 이 단위 그러니까 볼륨당 P들을 다 더한 거야. 오케이. 어떤 유닛 어떤 단위 볼륨 안에 있는 P들을 다 더해서 볼륨으로 나눈 것이 그게 뭐냐면
polarization density라고 이게.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글씨적으로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 혹은 여기하고 조금 density가 달라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 양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건 뭐냐면 작은 볼륨이고 작은 볼륨 곱하기 p하면 그건 뭐냐면 요 작은 볼륨 내에 있는 이총 평격 벡터의 총합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를 r 빼기 r 프라임이라고 바꾸고 여기에 삼승을 해도 되겠지, 그렇지? 혹은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이걸 여러분 책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r 해세 r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 책에 쓰여 있는 그 의미가 아까 내가 쓴 것과 같은 그런 복잡한 조금 복잡한 이야기였다고. 그렇지만 그건 뭐 이제 여러분은 이미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의 r분의 1을 갖다가 r로 그레디언트를 취한 것과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요거 요 양이 뭐냐면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r해시거든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요 양을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로 표시할 수 있는 거지. Right? 자, 그런데 잘 봐. 그러면은 요 양을 이제 k의 p r 해세 프라임의 그레디언트의 r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r로 미분을 하는 거야. 즉이 말은 그런데 내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r 프라임의 미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클리 r은 r 빼기 r 프라임이니까 그렇죠. r에 대한 미분은 r 프라임에 대한 미분의 마이너스와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프라임으로 미분을 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 마이너스를 지우고 이걸 프라임에 대한 미분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장난을 우리가 조금 치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얻어지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걸 갖다 부분적분을 해요. 얘를 이 전체를 미분을 해서 얘가 이거를 미분한 양을 갖다가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뭐의 합이냐면 k의 전체 프라임의 r분의 p r 프라임 뭐의 다이버전스 빼기 얘를 미분한 거를 빼. 즉 마이너스 p 프라임이에요. 네, 클리 r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토탈 적분입니다. 이건 d3승 r 프라임에 대한 토탈 적분이에요. 토탈 미분의 적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세요로? 가우스 세요로미어에서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일로 그대로 가지고 쓰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건 면적분으로 바뀌면은 K의 시그마 솔피스에서의 적분으로 R분의 P R 프라임 돗 M E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N은 뭐냐면 A의 방향이에요. 면의 방향이고 이거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그냥 부피적분으로 그냥 그대로
R분의 K의 마이너스. 이게 뭔지는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뭘로부터 시작했냐면은 폴라라이제이션이 주는 전위로부터 출발을 했어. 그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보던 거야, 이거는. 어디서? 어디서 보던 거야? 어?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니지. 이거는 뭐냐면 전위인데, 전위는 전위인데 뭐가 주는 전위예요? R분의 1이야. R분의 1 다. 그게 힌트야. 그러니까 비슷해 답이. 그러니까 전하들이 차지가 주는 전위란 말이야. R분의 1은 차지가 주는 거고 R제곱분의 1은 뭐야? 폴라라이제이션이 주는 거고 R3승분의 1은 쿼드러플들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게 멀티플 익스펜전이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마치 이놈과 이놈이 뭐예요? 어떤 차지인 양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서피스에서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은 어떤 시그마가 있는 거야. 여기는 시그마가, 여기는 시그마가 있고 여기는 어떤 로가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K의 바로 R분지 시그마 X의 BA 더하기 이거는 K의 R분의 뭐예요? 로 X D3승 X 프라임. 이건 R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로가 있느냐 하면은 뭐 이 로를 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그래디 P의 발산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N과 뭐야? P의 내적이 시그마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뭔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뭐예요? 이 내부에서는 이놈과 이놈의 차이. 그게 미분이야. 그다음에 이맨 바깥에서는 그냥 서피스 차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맨 바깥에 있는 놈이 주는 서피스 차지가 여기에는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Alright.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장에 관한 한 전장과 전위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속박된 자유전자가 아니죠. 그렇죠? 속박된 전하의 소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폴라라이저가 폴라라이제이션 혹은 유전체가 주는 전장이나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뭘로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전하의 소스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런 종류의 면전하와 이런 종류의 볼륨전하를 가진 어떤 전하의 소스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게 결론이야. 몰라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유니폼하면 다 상쇄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유니폼한 경우는 이게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아까는 평면에서 이렇게 쫙 일렬 정도로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그 경우는 유니폼 할 거라고. 이 경우는 조금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되니까 유니폼 하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다이버전스가 논제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캔슬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얘들은 조금 더 적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 얘들은 더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같은 개수가 더 적은 볼륨을 차지하면은 density가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p가 아니 더 큰 거야. 그러니까 divergence가 있는 거라고. 예. 로우랑 시그마 구할 때 그 p가 대문자고 소문자인가요? p가 대문자. 여기 다 density만 얘기하니까. 이걸 장이 아니고 텐션으로 유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더 간단하니까. 이거를 구해가지고 이를 이걸 미분을 하면은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전장이 나오겠지. 그런 거예요. 예. 피덴스티가 다이폴들의 다이폴과 다이폴의 상호작용은 여기서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거는 굿 퀘스천인데 지금 묻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P가 어떻게 형성됐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 외부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다 고려한 거냐. 근데 어떻게 P가 만들어졌느냐는 우리는 지금 묻지 않고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고려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들끼리 다 인터랙션 해가지고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그 외부 전기장에도 반응을 하고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P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P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P가 주어져 있을 때, 즉 폴라라이제이션 덴시티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의 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그것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P가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는 묻지 않고 있다. 오케이? 예. 그때는 다이폴 한 개 놓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니폼한 그 전기장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 한 개를 봤을 때에 외부 전기장의 영향도 받지만 요 옆에 있는 놈들이 주는 그것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나 혹은 뭐 이 원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만 가지고 올 뿐 다 상쇄는 못 시킨다고 그랬어. 도체에서는 완벽하게 상쇄를 시키죠. 컴플리트한 스크리닝이 일어난 거고 부도체에서는 약간의 편극에 의한 상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응? 온라인? 또 다른 질문.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폴라라이제이션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는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디스커션을 해놨는데 나는 좀 오늘 뭐 시간을 많이 잃어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진도가 다 나간 다음에 그 부분을 따로 내가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전기장이란 말을 일단 10분 남았으니까 설명을 하고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전체가 있으면 유전체 안에서는 엘렉트리 가우스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차지가 있는데 차지에는 두 가지 차지가 있어요. 그 엡실론 제로를 이쪽으로 넘깁시다. 로에는 뭐가 있느냐면 정말 진짜 차지가 있고 이걸 뭐라고 그럴까? 자유? 프리. 프리 차지와 속박된 전하가 있습니다. 그거를 로 오브 B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로 오브 B에는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놈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놈도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놈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시그마 오브 X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오브 X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델타 펑션이 곱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걸 갖다 크로싱 할 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샤프한 어떤 디스컨티뉴티가 존재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를 어떤 델타 펑션 곱하기 어떤 로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운드 차지 이것과 이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그리고 약간 스무스 아웃 시켜가지고서 뭐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놈도 여기에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서피스 차지를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미분형의 가우슬로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은 트리키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분형의 가우슬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하면 그냥 괜찮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놈도 여기에 속해 있고 결국 이놈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암암리에 제가 그냥 가정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은 로 오브 프리 플러스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오브 P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갖다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E 더하기 P가 이거의 다이버전스가 이코 로 오브 프리가 돼요. 그리고 이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걸 갖다가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디스플레이스먼트 Electric Displacement. 이걸 번역을 하기로 뭐라고 했냐면 대체 전기장 이런 겁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면은 물론 E와 P는 항상 거의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같은 방향.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증가된 거죠. 그 증가된 거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프리차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장이에요. 효과인데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D라고 그러는데 D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D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E 플러스 P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E라고 하는 것은 D 빼기 P라고. 무슨 말이냐면 토탈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그 효과에서 이 폴라라이제이션이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빼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크리닝을 의미하는 거야. 즉 토탈 전기장은 실제 자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효과보다 뭐예요? 작다 그 말이에요. 이놈이 이놈 닭이 이놈이 이놈이니까 그렇죠? 이놈은 이놈보다 작은 거라고요. 즉 실제의 토탈 전기장은 자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효과보다는 작다. 다시 말해서 스크리닝이 됐다 그런 얘기야.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운이 좋으면 여러분은 이 속박 전하 같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프리 전하와 이 D만 가지고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뭐 E를 부차적으로 계산을 해도 좋은 그런 운 좋은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D가 아무런 뭐 짝에도 소용이 없다면 이런 걸 정의를 안 했겠죠. 그 어느 때 유용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원 바이 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양변의 curl을 취해봐요. 이거는 뭐냐면 E의 curl은 항상 제로죠. 제로예요. 더하기 P 이렇게 되는데 P의 curl이 항상 제로냐 그것을 개런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물질마다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논제로라면 그러면은 D의 curl이 0이 아니죠. 그러면 D는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D의 유용성은 어느 때 있을 거냐 하면은 어떤 시메트리 때문에 프리 자유전하가 주는 그 효과를 갖다가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 가우스 법칙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D를. 여러분 그 교과서에 무슨 이그젬플들이 있어요. 하나 좀 빌려줄래요? 예제 뭐 1, 2, 3, 4 쭉 많은데 예제 여러분을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면은 선전하가 람다가 고르게 깔린 곧고 긴 도선이 반지름에 인 재련 고무에 쌓여 있다. 대체 전기장을 구해봐라.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 E를 갖다가 E도 한번 구해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쉽다 하면 여기는 P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 절연 고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여기에 람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절연금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 폴라라이제이션이 지금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P가 0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D가 얼마냐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왜 줬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그냥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람다가 있으니까 뭐 임의 이게 스페리칼 원통 대칭성에 의해서 임의점에서 다 원통의
뭐예요? 이 선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느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가우스 면을 잡으면은 그러면 2πr 곱하기 이걸 r이라고 그러면은 2πr 곱하기 b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아, 내가 너무 빨리 가나? 이것이 ρ니까 right? 엡실론 제로 없는 ρ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dA가 ρ가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서피스 적분으로 바꾼 거야. 이거는 볼륨 적분이고. 그러니까 요 서피스에서의 적분은 d의 적분은 뭐예요? 이 내부에서 존재하는 이 가우스면 안에 존재하는 토탈 프리 차지와 같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곱하기 2πr L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나? 파이알 아 이게 유니폼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니? 그냥 람다 L이네요. 람다 곱하기 L. 그렇죠? 이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람다 곱하기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D는 얼마냐 하면은 2πr R분의 람다다. 그러면은 뭐 E는 엡실론 제로분의 뭐예요? D다. 아니 뭐 조금 더 논트리비얼한 거 없나? 별로 없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그 혹시 이제 유전체나 이런 거에 그 폴라라이제이션 텐서 폴라라이제이션 이 저 벡터 같은 데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될 수 있으면 문제를 다 풀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면 개념이 그만큼 여러분들아 머릿속에 들어가요. 자기를 지니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숙제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문제를 더 많이 풀면 돼요. 그래서 뭐 경계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경계 조건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2시 반에? 예. 네. 끝낼 시간이라고요? 오케이. 그 경계 조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잠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을 들어가겠어요. 수고하십니다.